투표 잘했어. 나경원이 확 찍었어. 나경원이 확 찍었어.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짜 보수를 척결하고 진짜 보수의 가치를 높이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.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혼란과 걷잡을 수 없는 내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인데요. 예. 투표 좀 하시고 나오신 예, 겁니까? 예, 투표하고 나왔어요. 예. 어느 쪽에 투표하신 좀 이제 그렇고 어떻게 새누리당이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? 통렬한 네.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고 투표하셨나요? 투표 잘했어. 나경원이 확 찍었어. 나경원이 확 찍었어. 그래서 공개하셨네요.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마이뉴스입니다. 그럼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고민 중인 탈당 결행할 수도 있다면 저희가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? 자 이제 그만해. 네. 별도 별도 안 친하면서 그지 뭐. 총 투표수 119표 중에 기호 1번 정우택 후보자가 62표, 정우택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. 예, 뭐 별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. 예, 뭐 저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. 네. 탈당이나 이런 것도 좀 선택지에 있는 건가요? 뭐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. 네. 결과는 이제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는 보시는 거죠? 뭐 우리 당이 조금 더 민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친박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. 그것이 국민의 생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